안녕하세요. 동물메디카센터 W 한만경장입니다. 오늘은 뇌하수체 의존성 부진피질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됐던 말티즈견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25일 제가 로얄동물메디카센터에 근무할 때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8년령의 캐시터를 매일 푸들견이고요. 모습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 컴플레인은 5월 25일날 쿠싱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로산은 2주 정도 처방했었고 잘 유지됐었지만 트리로산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캐토코나졸로 바꾼 다음에 코티솔 농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 병원으로 치료를 위해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ACTH 자극시효였던 코티솔 농도를 좀 볼게요. 처음에 2010년 5월 25일 날 포스트 ACTH 코티솔 농도가 28.38로 많이 높았었죠. 사실 이 ACTH 자극시효만 갖고 쿠싱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임상 증상이 좀 명확해야 되고요. 혈액 검사라든지 요검사 또는 X-ray 초음파 검사들이 쿠싱 증후군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사실 쿠싱 증후군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 검사 중에서는 LDDST를 더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8시간 정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거는 좀 저는 좀 생략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료하는 동안에 ACTH 자극시험을 어떤 결과를 가지고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ACTH 자극시험 결과를 더 많이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트리옥산 2 정도 처방했을 때 포스트 ACTH 코티솔 농도가 10.3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다음 난염증이라든지 다른 임상증상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일단 이용량은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 마이크로그램 대시 리터 이하로 낮추는 걸좀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좀더 용량을 높이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 같으면 25에서 50% 용량을 증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케토코나졸을 바꾸고 나서 다시 검사해 보니까 포스트 ACTH 코티솔 농도가 61.83으로 상당히 많이 높게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케토코나졸 용량을 점점 증량하면 되겠지만 증량할 때까지 환자가 견뎌주지 못할 것 같고 보호자분의 어떤 컴플레인 문제로 인해서 트리옥산을 가지고 있는 저희 병원으로 의뢰가 되었던 환자입니다. 히스토리를 좀 보겠습니다. 의뢰병원에 내원하기 3, 4개월 전부터 다음 다뇨증하고 다식증 그리고 알로페시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 1일경에 항문주의라는 복부 쪽에 카시노큐티스가 있어서 이걸 수술적으로 제거하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털이 잘안 자라지 않는다라는 호소를 좀 하셨습니다. 사실 쿠싱 때문에 잘안 자랐겠죠. 예방주름 잘돼 있는 상황이었고 피부에는 카시노큐티스죠. 카시피키존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였습니다. 멘탈은 정상적이었고요. 배가 많이 볼록한 상황이었고 몸통에는 탈모 그리고 카시노큐티스 관찰되었으면서 심장 청진했을 때 양측 다 뭐뭐가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텔라 쪽 럭세이션이 그레이드 3 정도로 있었고, 제가 봐서 연발음도 좀 들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유관 사진입니다. 일단은 몸통 전체에 털이 완전히 빠진 건 아니고요. 등등도 빠졌죠. 하이퍼트리코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빠진 상황입니다. 복부 쪽인데요. 이렇게 정맥이 잘 두드러져 있고, 피부가 많이 얇아져 있죠. 또 이런 비듬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석회화가 심하게 돼서 또 돌멩이가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유가지 형성된 부위도 있습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꼭 돌멩이가 진짜 박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엉덩이 쪽도 이렇게 뭐 콜라를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이런 부분들이 꼭 모래알갱이가 좀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즉 석회화겠죠? 등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은 것들이 석회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발적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피부에 이런 석회화가 되어 있으니까 방어 시스템이 많이 깨져 있겠죠? 피부에 있는 세균에 감염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항생제 처치를 같이 병행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BC 검사상에서 백회화가 좀 증가되어 있는 양상이었고요. 경미한 빈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청학적 검사에서는 AP가 11,100 정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죠. ALT 상승되어 있고, AST 상승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마 GTP가 133으로 상당히 많이 높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TG도 상승되어 있고, 콜레스테롤 상승되어 있고, 또한 비행도 좀 높아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TG가 상승되어 있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이 환자는 그걸 검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페미아가 있는 상태였죠. 용혈은 없었고요. 요 검사에서 요비중 1.016. 사실 많이 낮은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보통 제가 보는 쿠싱 환자는 1.020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1.016 정도로 약간 농축이 약간 떨어지는 정도였고요. 단백 요가 좀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세디먼트는 괜찮아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엑스레이인데요. 심장 잡음이 들렸지만 LA 쪽 걸증은 지금 보이진 않았습니다. 스테이지 B1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등 쪽을 보면 피부 쪽에 칼슘 기전이 되게 심한 게좀 보일 겁니다. 복부 사진이고요. 복부 사진에서도 등 쪽에 보면 피부 쪽에 칼슘 기전이 되게 심한 게좀 보일 거고요. 간 비대가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안에 결석이 있는 상태고요. 연부조직 칼슘 기전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이라든지 페모랄 아테리까지 석회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아직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약간 혈관처럼 느껴지는 부분에 어떤 평행선이 있죠. 거기에 어떤 석회가 있는 것처럼 일단 뼈 음영의 밀도가 좀 관찰은 되고 있습니다. VD상에서는 뭐 간이 우측간이 좀더큰거 위에는 뭐 특별한 소견은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경추 쪽을 좀 확대한 건데요. 일단 등 쪽으로 피하 쪽으로 칼슘 기전이 심하게 좀 관찰되고 있고요. 이 설골 있는 위치에서도 석회가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양측 다리인데요. 파텔라 리가멘트에도 석회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우측과 좌측 파텔라 리가멘트 다 석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볼까요? 이쪽 어디예요? 아킬레스 텐돈이죠? 아킬레스 텐돈 좌측은 심하게 칼슘 기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 근육들도 석회가 되어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고요. 확대해서 보면 파텔라 리가멘트의 석회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죠. 초음파인데요. 간은 점막을 에코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담낭 내 슬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신장은 석회화가 당당히 심했고 수질 쪽에는 결석도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쪽 우측 신장이고요. 우측 신장은 코르텍스나 메들라 구분이 안 되죠. 미네랄이 너무 심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양상이라면 심부전으로 진행될 양상이 많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쿠싱이 치료되더라도 이런 칼슘 피켓전이 빠지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초음파상에서 좌측 부시는 7.2mm, 우측 부시는 8.8mm 정도였습니다. 심장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코를 봤는데요. 일단 LV라든지 LA, 즉 자심실하고 자심방이 확장을 이렇게 많이 확인되지는 않았었습니다. FS 값은 한58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역류도 있긴 했지만 역류가 심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진단은 쿠싱 신드롬, 특히 피추어터리 디펜던트로 일단 진단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티슈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MVI가 스테이지 B1으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테이지 B1이었기 때문에 심장약을 처방하지 않았고, 쿠싱에 대한 처방하고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처방을 좀 했습니다. 트리올산은 고용량을 써야 될것 같아서 1에서 2mg 정도 사용하는 것보다는 3에서 4mg 초기 용량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30mg BID로 처방을 했었고요. 트리올산을 처방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건 먼저 보호자분한테 가임 여성분이라든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분이라면 만지지 않게끔 하시는 게좀 알라고 꼭 주의사항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딜티아젬이 칼시피케이션을 개선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서 일단 처방을 해봤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록 개선이 없어서 일단 더 이상 처방하지는 않았었고요. 좀더 오래 처방했었다면 효과를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달 정도 처방하고 딜티아젬은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부의 염증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었고. 그다음에 이전에 트리로산이 아니죠. 메토탄을 처방하게 되면 초기에 너무 갑작스럽게 코티솔이 떨어지면서 거기에다 부작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주는 응급약으로 먹이라고 좀 처방을 해줬었거든요. 이 환자도 약간 고용량을 처방했기 때문에 PDS를 일단 응급약으로 처방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 환자에서는 트리로산을 먹이면서
프레디솔을 먹인 적은 없습니다. 처치하면서 ACDC 자극시험 했을 때 코티솔이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 병원에서 한 게 아니라 의뢰병원에서 검사했던 내용이고요. 의뢰하기 전에 검사했던 ACDC 자극시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 내원했을 때는 ACDC 자극시험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했던 검사를 바탕으로 일단 트리올산을 30mg p i 로 처방을 했고요. 일주일 정도, 아니 일주일이 아니죠. 7월 25일부터 8월 4일인가 9일 정도 경과한 다음에 ACDC 자극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포스트 ACDC 코티솔 농도가 11.2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0% 증량한 45mg p i 로 처방을 해줬고요. 한 2주 있다 검사하자고 했는데 보호자면 사정으로 한 26일 정도 경과한 다음에 내원을 했고요. 그때도 포스트 ACDC 코티솔 농도가 8.1로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증량을 합시다 해서 60mg p i 까지 증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좀 넘어서 제거만 했는데요. 포스트 ACDC 코티솔 농도가 여기서 보면 7? 아, 2.4네요. 2.4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트리올산 용량을 감량을 했고요. 다음번에도 좀더 감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감량할 수도 있지만 구토라든지 또 식욕 감소 이런 게 없다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서 40mg PID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5개월 정도 됐을 때이 환자의 체중은 4.6kg에서 4.96, 거의 5kg까지 증가된 상황이었고요. PUPD는 없었습니다. 잘 먹는다고 했고요. 털은 이렇게 털이 많이 빠졌던 부분이 많이 털이 자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지에 약간의 저는 현상? 즉, 레인니스가 좀 관찰이 된다고 해야 했습니다. 아까는 등에서 본 거고요. 지금 이제 배 쪽에서 바라본 양상입니다. 털이 많이 자랐죠. 그리고 배가 옆으로 이렇게 볼록하던 부분들이 조금은 들어가 보이죠. 예. 그리고, 페니스 옆쪽에 있던 병변들은 사진이 좀잘 같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디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보이진 않고 있고요. 엑스레이입니다. 등 쪽에 있었던 칼시피케이션은 개선은 좀 됐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헤파토메갈리, 즉 간비대는 좀 많이 작아진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혈액학적 검사인데요. 백혈구는 높았던 게좀 떨어져서 정상 몸을 유지하고 있었고, 경미하게 빈혈이 있었던 건 조금 더 진행했다가 나중에 정상 몸으로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은 크게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고요. ALP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11,000 정도 때였는데 나중에 1,300 또는 1,000 미만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GGT는 금방 떨어졌고요. 근데 비위에는 조금 떨어지는 다더니만 다시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양쪽 신장이 칼시피케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심부전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었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크리아틴도 1.3, 1.1에서 1.6으로 증가됐고요. 초기에는 아밀레이즈 어떤 변화는 없었습니다. 라이페즈는 2200대에서 890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아직은 높은 상황이었고요. 초기에 칼륨은 좀 올라가는 양상이었지만 나중에는 다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리스가 있다고 해서 엑셀을 다시 찍어봤는데요. 파타랄 리가멘트 쪽에 칼시피케이션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DJD 소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쿠싱 환자가 코티솔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아토피 증상이라든지 이런 DJD에 의한 어떤 관절 통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리올산 같은 약물로 처방하면 코티솔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토피의 증상이 있죠. 소염감들이 많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통증 때문에 레인네스가 관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레인네스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로폭십을 처방해 주었고 환자가 한 5kg 내외 정도, 25미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로폭십 한 박스 주면서 0.5TC 필요할 때마다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통증은 많이 좀 개선되었다고 보호자 말씀하셨고 일정 시간 먹이고 끊었더니만 그래도 유지가 돼서 안 먹고 있다가 좀 아파하면 진통제를 먹이는 상황이었습니다. 11개월 정도 지났을 때 환자의 어떤 기침이 증가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전에 심장병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심장병이 더 진행됐는지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흉부 방사선 사진상에서 LA 벌징, 즉, 좌심방이 확장들이 관찰이 되었어요. 처음 내원했을 때는 좌심방이 확장이 없었었잖아요. 이 좌심방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주기관지를 압박하면서 기침이 나타났던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우측 폐 쪽에는 폐동맥 쪽에 좀 확장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폐부종은 동반하지는 않았었고요. 심장 초음파를 봤을 때 좌심실이나 좌심방이 확장된 게 보이죠. 이전보다 많이 확장이 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LA랑 에올타의 비율도 보면 2.17로 많이 확장이 된 상황입니다. 어머 역류량도 많이 증가되었고요. 이 같은 시기에 이제 복부 초음파를 봤습니다. 이전하고 다르진 않네요. 좌측 부신이라든지 우측 부신의 석회화는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소혈증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좌측 부신은 7.9mm, 처음에 7.2mm였죠. 조금 더 증가되었고, 우측 부신은 11.7mm, 처음에 8.8mm였는데 좀더 많이 증가된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리로타는 40mg BID로 유지를 했고요. 심장약인 ACE 인히비터, 즉 라미프릴하고 그다음 furosemide, 그다음에 기관 확장된 아미노필린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ACE 인히비터보다는 피모벤단을 베이스로 많이 쓰죠. 피모벤단하고 퓨로세마이드 썼을 것 같은데, 일단은 2010년도, 2011년도였기 때문에 라미프릴, ACE 인히비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ACTH 자극시험을 하면서 했던 결과들입니다. 이쪽은 표로 정리를 한 거고요. 이쪽은 그래프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40mg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2011년 12월 23일 정도 코티솔 농도가 계속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30mg, 나중에는 20mg 경감을 시켰던 환자입니다. 혈액 검사의 어떤 추세입니다. ALP가 처음에는 11,000대였잖아요.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지난 2010년 12월 달에는 1,30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니까 ALP는 정상 레인지까지 떨어졌고요. GGT도 정상 레인지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즉, 코티솔은 잘 서프레션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BUN과 크레아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됐어요. 2011년 8월 30일 심장병이 악 처방한 시점만 하더라도 BUN은 74, 크레아틴 1.7로 올라가 있었고요. 심장약을 처방하면서 BUN과 크레아틴 점점 더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밀라제는 처음에 3,500대에서 1,500대 정도. 뭐 아밀라제는 한 절반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라이페즈는 2,200대에서 나중에 175, 195. 거의 정상 레인지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초음파를 보면 췌장의 어떤 석회화는 신장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2013년 10월 7일 정도 처음 저희 병원에 내원한 3년 3개월 정도, 아니면 처음 쿠싱을 진단한 시점부터는 3년 4개월 좀더 지난 시점에 폐수종이 심한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같으면 퓨로세마이드 CRI라든지 피모벤단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서 폐부종을 개선되려 노력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퓨로세마이드 CRI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학업은 있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니었던 시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피모벤단 주사제는 구할 수는 없었고, 피모벤단을 없기 때문에 다른 약물로 사용해서 폐부종을 개선하려 노력을 많이 했었던 시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뇨제랑 나이트로프로사이드 사용을 했었었고요. 그러나 하루 정도인가 이틀 정도 지났을 때 폐부종이 개선되지 않고 질소혈증도 심해지면서 환자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아쉽지는 하지만 안락사를 선택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에 대한 정리입니다. TDH로 진단하고 트리로산 가지고 3년 4개월 정도 관리했던 환자이고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마지막은 쿠싱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 MVA로 인해서 폐부종이 심해서 사망하게 되었고요. 이 환자는 처음부터 연부주 석회화가 심했던 환자입니다. 그러면서도 3년 4개월 동안 관리가 되었던 환자이고요. 쿠싱 증후군에 치료할 때는 임상생 명확한 지점부터 트리로산 처방하는 게 예후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